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1주택자도 합법적으로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정부에서 올해부터 빈집 개장 조건에 한해서 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신청을 받았던 농촌주택 개장 사업이 현재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에 농촌주택 개장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농촌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농촌의 낡은 폐가로 방치되고 있는 기존 주택을 철거해서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비용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2% 고정금리입니다. 단, 청년의 경우는 1.5% 고정금리가 적용이 되고 만 40세 미만으로 83년 1월 이후 출생자가 해당이 됩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시 19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시 17년 분할 상환 방식이고요.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 도시 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인입니다. 사업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대수선 모두 해당이 되고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왔는데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의 세컨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거주자 증가로 인해서 1주택자도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 혜택으로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지적 측량 수수료도 30%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3억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2022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어서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농촌 주택을 세컨하우스로 마련해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의 추가 세금 부담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농촌주택 개장사업 신청 방법은 해당 주소지의 시공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시공고란에 공고가 뜬 주소지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인정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 빈집정보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집이어야 하고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농촌주택 개장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사업은 매년 1월이나 2월 중에 신청을 시작하는데 지금 경남 하동군과 충남 태안군이 먼저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곧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할 테니까 시골에 빈집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은 농촌주택 개장사업을 활용해서 보다 부담없이 세컨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농촌 지역에도 빈집이 감소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인구가 증가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도시민과 농촌 주민 모두가 윈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